여러분 팬트리 공간 하나 설명하는데 한 2분은 설명한 것 같다. 요게 다예요. 네, 아니 그건 아니지. 아, 분양가는 애초에 3억 초중반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억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안방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커요.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김포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현장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장은 자주식 100%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수도 상당히 괜찮은 현장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총 방 4개, 거기다가 다용도실 하나,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이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방들도 전부 다 사이즈가 좋아요. 제일 작은 방도 거의 3m 길이에 육박하는 집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가까운데요. 우리 집하고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채 1분도 안 걸립니다. 아주 가까운 초학세권의 오늘의 현장입니다. 분양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는 2억 후반입니다. 2억 후반에 방 4개짜리 현장.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오늘은 김포 통진에 위치해 있는 방 4개짜리 현장이고요. 공간 자체 넓게 넓게 잘 나온 집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도보 1분. 1분이 아니고 그냥 붙어있던데요.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그만큼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늘의 이 현장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전실부터 좀 남다른데요. 전실이 우선 사이즈가 길이감이 좀 있는 전실입니다. 그리고 신발장 총 8칸, 방이 4개다 보니까는 신발장은 좀 많이 준비해놨고요. 끼움 시공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허리 선반도 길게 되어 있어서 소품 같은 거 두시는 것도 좋고요. 나가실 때 꼭 챙겨야 되는 물품들 여기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은 이 바로 옆에 이 팬트리 공간인데 이 공간이 상당히 큼지막합니다. 저는 이 집 오면은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와, 공간 자체가 우선 기본적인 알파룸 정도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 크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 상당히 좋고, 보다시피 시스템장을 이렇게 기역자로 둘렀는데도 이 공간마저도 커요. 맞아요. 네. 여기를 더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활용하시기 참 좋고요. 여러분 팬트리 공간 하나 설명하는데 한 2분은 설명한 것 같다. 요게 다예요. 네, 아니 그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에요. 방, 방, 거실, 방, 방 이렇게 있어요. 자, 이쪽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4번 방이라고 할게요. 4번 네. 방이라고 할게요. 이쪽 보시면요, 4번 방 사이즈 자체가 길이가 깁니다. 자, 이쪽 면이 3m가 넘어요. 3m 20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이쪽 면이 2m 50 라고 직사각형으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번 방 옆에는 다용도실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크기가 나쁘지 않게 침대에 두시고 이쪽에 책상 두셔도 공간 자체가 여유롭게 남을 수 있고요. 아니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 겸 책상 같은 거 만드시고 침대를 뭐 이쪽으로 비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기호에 맞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알차게 이쪽 편에다가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세탁기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일러, 그리고 환기창 크게 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 좀 남으니까는 뭐 분리수거대 이런 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편이 이제 3번 방, 이쪽 편이 메인 욕실인데요. 자, 이쪽에 있는 3번 방 좀 볼게요. 모든 방들이 사이즈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방 다 크다 진짜. 예. 자, 이쪽 방도 3m 넘어요. 여기도 3m 20. 이쪽 면이 지금 2m 55.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저쪽 방하고 이쪽 방하고 길이감이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왔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방이 한쪽 면이 길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 붙박이장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은 여 뒤로 해갖고 환기창 이렇게 놔져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집이 방이 4개잖아요. 네. 모든 방들에 에어컨이 없어요. 대신 뭐 가격이 그만큼 보상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만큼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욕실은 긴 편이에요. 길게 쭉 나왔고요. 안쪽에 해바라기랑 일반 샤워기 뒀습니다. 자, 그리고 세면대랑 변기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이 공간 사이가 조금씩 널찍널찍하게 좀 띄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조적 스타일로 욕조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이랑 벽면 쪽에는 이게 폴리싱이 아니라 포실린 타일로 전부 다 마감을 했네요.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실이 4m 나와요. 오, 네, 4m. 봐도 커 보이긴 해요, 진짜. 확실히 커요. 그래갖고 우선은 테이블 중간에 뒀는데도 공간 이만큼 남고요. 그리고 4인용 소파를 뒀는데 지금 이쪽에다가 이런 소품 같은 걸 뒀잖아요. 네. 조금 더 큰 4인용 소파 충분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긴 4인용 소파거든요.
여기보다 더 긴 거 두셔도 된다는 거. 이 반대편이 아트홀이 쇼파홀보다 조금 더 깁니다. 이런 선반 같은 거 이렇게 긴 선반 두기 힘들거든요. 아, 상당히 그렇네요. 길어요 이게 선반이. 보통 이거 하나만 두는데 네, 하나만 두는데 워낙 길어요. 길다 두 보니까 두 개씩이나 네, 두 개 둡니다. 그리고 보면은 원래 이쪽 편에 에어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집은 에어컨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요. 정중앙에. 가운데. 네, 정중앙에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정집에서 쓰는 에어컨이 아니라 카페나 이런 데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바람구멍이 4개입니다. 4웨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거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에도 에어컨은 없어요. 요거는 주방, 그렇죠. 요거는 거실, 요거는 뒤쪽, 그렇죠, 방들. 요거는 안방이 쪽, 네.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전력 효율은 더 좋을 수 있는데 이 각방에 있지 않다 보니까는 문을 닫고 생활을 못 하잖아요, 여름에. 근데 방문만, 네. 그렇죠. 그게 그것만 조금, 그것만 좀 단점인데 열어놓으면 전체가 네. 다 시원해질 거예요. 열어놓으면 전체가 다 시원해지죠. 그렇죠. 여기가 주방인데 주방이 확실히 사이즈가 포룸이다 보니까 커요. D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이 커요. 이만큼씩 빛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안쪽의 공간이 이 가운데 이 중앙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폭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었고 조리하실 땐 불편함 없이 조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김장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 편으로 하고 키 큰 장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밥솥을 쓸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편으로 해갖고 여기가 냉장고 자리거든요. 뭐 한 대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한 대 두시고 여기를 시스템 장 같은 거 하셔갖고 팬트리 공간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하나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주방에 환기창이 없다는 거. 그래도 집 크기가 우선은 환기창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제습기도 있고 전자제품 쪽으로 나오는 것도 많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열면 돼요 그냥. 자, 그리고 이쪽 편이 이제 2번 방이고 여기가 안방인데요. 네. 자, 이쪽 한번 볼게요. 길이가 몇 미터 나오냐면요, 여기에 3m 80. 이쪽 면적 있잖아요. 여기 네. 면적이 3m가 넘습니다. 오. 네, 여기가 3m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가.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안방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커요. 여기는 이 길이가 길잖아요. 네. 이 벽면에다 붙박이장 해도 여기다가 뭐 이쪽 편으로 해갖고 책상 따로 둘 수 있고요. 침대 따로 둘 수 있어요. 어, 그렇죠. 예, 붙박이장 따로 두시고.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왔습니다. 4번 방부터 안방까지 사이즈가 다 넉넉하게 나와서 솔직히 이 방 사이즈 갖다가 싸울 일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지금 2번 방보다 이 길이 있잖아요. 길이가 네네. 조금 짧아요. 길이가. 아까 저거 같은 경우는 거의 4m 가까이 육박하는 건데 네네. 이거는 지금 한 3m 60, 70 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이쪽 면이 3m 50. 구조가 좋은 게 창이 이쪽이 없으니까 벽면을 이쪽을 막아서 붙박이장 두셔도 돼요. 환기창은 이쪽으로 낮아 있어요. 그리고 안방이다 보니까 이 안쪽 편에 영상으로 보면은 없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면은 이 안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없을 것 같은데 있고요. 세면대랑 변기 위치에 있고 공간이 이게 길게 나온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온 편이라서 샤워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방이 4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좀 샤워도 같이 하시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그 김포 통진에서도 제일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장 보러 가실 때도 편하고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편하고 어린 자녀 두신 분들이 제일 좋아요. 방이 4개나 있는데요. 이 모든 방들이 작지가 않습니다. 다 널찍널찍하게 나와서 방 갖다가 절대 싸울 일이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현장 분양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분양가는 애초에 3억 초중반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2억 후반입니다. 여기는 대식구가 살아도 괜찮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집이어도 여기는 한 6인 가족이 쓰셔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크기 나오니까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매물번호 보고 연락주세요. 그러면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